보이네. 3박 일정 맞추고. 저희는 이제 한카페로 가서 저 슬리핑 버스를 타고 호치민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이제 또 밴을 타고 호치민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까지 온 김에 슬리핑 버스가 어떤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 한번 체험해 볼 겸 한카페 도착했습니다. 여보, 여기 위에서 기다리면 된다는데 여기서 기다릴까? 의자가 되게 특이하다. 아. 되게 무거워. 그치? 진짜. 근데 되게 불편해. 어린이 멀미야. 버스 타기 전에 어른이 멀미야 먹는 어린이 30세 김경미 씨. 어른 멀미약을 먹으면 그냥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린이 멀미약을 먹어야 일상생활이 된다. 맞습니다. 여기 신발 벗고 타는 거래. 하이. Hello. Hello. C6 아래 자기 1층이잖아. 아, 거기. 그래서 여기야? 어. 괜찮아? C5라고 써 있어? 맞아. 괜찮아? 아니. 뭐라고? 괜찮아? 시원한데? 시원해? 에어컨 엄청 센데? 아, 여긴 커튼이 없네. 일단은 저희는 요거 뭐야 31인승을 예약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치민으로 가는 버스가 시간대가 애매해가지고 저희 시간에 맞는 그 슬리핑 버스는 요거 31인승밖에 없더라고요. 11인승인가? 그게 더 쾌적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그건 너무 아침 일찍이고 해가지고 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31인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 3열로 되어 있고 뭐 개인 커튼이라든지 뭐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은 없고 아래쪽에 신발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진짜 키가 좀 크신 분들 180이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앞에 이제 키 크신 외국인 분인데 거의 이제 목을 받칠 수가 없거든요. 키가 크셔가지고 와이프는 키가 한 160 정도 되는데 아주 편해 보이긴 하네요. 멀미나? 뭐 저도 키가 크진 않아가지고 불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다 때리는 것 같은데 버스를 바꿔서 탑니다. 택시 타면 돼. 비나선 택시가 좀 안정적이래. 안녕. 오,
더 멋진. 약간 중국의 자본주의. 아니 근데 또 어떻게 그 약간 좋게 말하면은 조금 디자이너 호텔 같은 느낌? 이런 거. 어허. 오. 화장실. 화장실도 샤워하는 데랑 여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슬리퍼도 다 이렇게 있어요. 오. 오. 다 이렇게 좋은 화장실 오. 내가 갈색 깔아줄게. 약간 이거 쇼핑하라고 이거 해놓은 것 같은데 쇼핑하고 그지 느낌이. 오, 되게 부드럽다. 어, 진짜 이런 거 다르네. 티 박스지 않을까? 응. 이런 거에 티 우려먹는 거. 아, 우려먹는 거. 이런 거 자기 좀 무서워하는 거. 어, 밤에 보면 무서워. 오브제도 있네요. 그니까. 제 가방도 오브제처럼 써야겠다. 이런 거 놓고 가죠? 딱. 오브제 같나요? 놓고 갈 것 같은데요. 야, 미니바 한번 열어봐. 어, 아까 보니까 맥주랑 물 뭐 이런 거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쉽스 사이고 연륜이구나 구나 아 그거다 오늘 저녁에 한번 라라랜드 한번 쳐봐야죠. 마샬. 오, 뷰 봐. 좋다. 어허. 오, 좋다 오늘. 여기는 차가 많이 없네. 여기 타임스퀘어도 있네. 여기 재개발 구역 아니야? 어. 호치민 재개발 구역 어. 라구역 라다시 아, 지금 여기는 밀었잖아 어, 막. 어. 잘 나와